네,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잠시 후 귀국합니다. 한국에 가서 다 말하겠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라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공식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면 지금 안세영 선수가 탄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 조금 뒤면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귀국 후에도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와 있었던 일을 폭로하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또 현지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 가면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네. 기자들과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낼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무팀이라든지 뭐 소속팀과 관계자들, 안세영 선수의 지인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네. 다음에 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귀국 자리에서는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제 코리아 하우스에서 있었던 네. 배드민턴 선수단의 기자회견장에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원했다. 체육회는 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네. 안세영 선수가 이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의 이제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는 기다리라는 얘기만 들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만 들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제 진실 공방과 진실 게임 양상이 되니까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했던 말이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자들의 첫 질문은 어제 있었던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 불참의 진실 게임에 대한 진실을 물으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안세영 선수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평론가께서 안세영 네. 선수가 공항에서 모든 얘기를 쏟아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기자회견 불참 이유 같은 거는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네. 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이 기자회견 불참 이유 등 한국에서 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택규 회장은 서로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밝혀서 또 다른 충돌이 좀 예고되는 상황인데 첨예하게 엇갈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도 상의를 해야 되고 뭐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저한테는 일단 더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찍 들어온 거는 그 보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건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협회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뭐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네, 한쪽은 분노가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 또 한쪽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지금 분노가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고 오진을 당했고 그리고 오진을 경험했고 그리고 본인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안세영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들도 같이 있잖아요. 훈련 스케줄을 짜는데 안세영 선수의 재활 프로그램만 특별히 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함, 소외감, 서름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결국은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됐단 말이에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이런 게 겹겹이 쌓이는 과정에서 협회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캐치를 하지 못하면요.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러지?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우리는 잘 지냈는데 이렇게밖에 반응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름과 소외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 당사자의 말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의 말에 좀 무게를 싣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안세영 선수가 폭로를 한 이후에 문체부에서도 협회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김태규 회장의 얘기를 보면 보도자료를 좀 내놓겠지만 네. 뭐 지금 협회가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도자료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입장이 좀 담길 것으로 오늘 보십니까? 오늘 보도자료는 6시경에 배포하겠다라고 지금 김태규 회장이 오늘 오전에 귀국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6시에 이제 정확한 보도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오전에 공항에서 이제 김태규 회장이 얘기한 바를 종합해보면 협회가 오늘 보도자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최초의 오진 상황.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안세영 선수에게 재활 2주 진단 혹은 최대 5주에서 6주 진단을 내렸던 이때 상황에 대해서 아마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협회가 마치 아주 잘못한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협회의 김태규 회장은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오해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보도자료 한 장에 안세영 선수 오진 문제를 해명한다.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불참 이유 네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또 다른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 의사에 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안세영 선수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오늘 또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전혀 다른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의아했다. 왜 안세영이 보이지 않는지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장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직원이 안세영 선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가 아니면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가 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세영 선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주체는 그럼 누군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대한체육회인가 배드민턴협회인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고 지금 대한체육회의 이기용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협회에다가 메모 형태, 노트 형태, 메모 형태로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고해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대한체육회라면 대한체육회는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협회라면 뻔히 드러날 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계속 반복한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선수단보다 일찍 귀국을 했고 일찍 귀국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자료 준비를 위해서 좀 일찍 왔다 이런 입장을 네네네. 밝히기도 했는데 아침에 언론과의 인터뷰 한 내용을 좀 보면 저는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 저다. 다른 사람이 있겠느냐. 갈등이 있었던 적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운함, 소외감 이것은 대표팀 운영의 방식에 대한 네. 이야기거든요. 협회장과 대표팀 훈련과 그다음에 대표팀 일정을 선수가 논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협회장을 만났을 때 네. 아 회장님 서운합니다 그러고 막 하소연을 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김태규 회장이 안세영 선수를 만났을 때는 항상 좋았겠죠. 무슨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김태규 회장 입장에서는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이끌고 또 대표팀을 이끄는 수장의 입장에서 안세영이라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에이스이자 간판스타인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소홀함을 느끼고 소원함을 느끼고 울분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때까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이 말은 갈등이 없었다는 네.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예. 협회가 오늘 오후 6시에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공식 입장이 좀 늦어지면서 어제 파리 현지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원호, 정나은 선수에게 안세영 선수 질문이 좀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 선수가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회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게 안세영 선수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축하받아야 될 선수입니다. 남녀 호락복식에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잖아요. 축하해줘야 돼요. 근데 축하해줘야 될 자리에 안세영 선수 불참시키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불참시켜놓고 정나은 선수와 그 김원호 선수를 앉혀놓으면 기자들이 뻔히 그 질문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대한체육회가 가이드를 줬어야 돼요. 기자들에게. 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가이드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 질문을 하게끔 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다은 선수와 김원호 선수는 저희는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원 숨은 노력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화살이 쏟아지니까 김원호, 정나은 선수를 방패막이처럼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축하받아야 될 선수를 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너무 화가 났고 네. 또 문제는 뭐냐면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지원을 받았다,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것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안세영 선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식이 아닌 복식 위주로 대표팀의 지원과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서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원호, 정나은 선수 복식입니다. 그리고 또 안정 선수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 대표팀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 선수에게 누군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불참을 지시했던 그 누군가가 저는 김원호, 정나은 선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의사를 넌지시 비추지 않았나 하는 뇌피셜까지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인천공항 입국장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입국장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가 입국장에서 어떤 발언을 과연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안세영 선수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모습을 보이는 대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했던 작심 발언으로 좀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입은 무릎 부상이 심각했었는데 대표팀에서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다. 또 앞으로 계속 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발언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부상 오진에 대해서는 일단 들여다보겠다. 앞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런 입장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1,500만 원을 들여서 한의사까지 파리에 파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상부터 안세영 선수의 이번 금메달 획득까지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황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무릎 부상의 통증을 안고 그다음에 안세영 선수가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밀 검진이 첫 번째 10월에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 2주 재활 혹은 최대 6주 재활 판정을 받아요. 이게 네. 나중에 이제 오진으로 밝혀집니다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표팀에서는 안세영 선수에게 야, 너 최대 6주잖아. 그래서 정말 6주 뒤에 일본 으로 보내버립니다. 일본 네. 대회에 출전을 시켜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을 시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근데 그때도 아프다 그랬거든요. 출전했죠. 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6주라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출전했고 돌아와서 또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더 아프고 안세영 선수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대표팀 코칭 스텝이나 관계자들에게 하소연을 했겠죠. 호소를 했겠죠. 아프다고 나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네. 호소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표팀 관계자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재검진을 받아봤더니 이거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무릎 통증을 안고 그냥 참고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상태가 지금 더 악화됐다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선수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진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팀 관계자들이 시합 나가 네. 또 지금 다 나왔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러울까요? 서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 말 따라서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무릎 더 악화됐어. 너 올림픽 잘못하면 못 나가.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서러움, 소외감, 서운함, 실망감 안 쌓일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과 함께 갈 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다. 많은 실망을 했다. 라고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안세영 선수가 지금의 구조가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 부상의 책임을 선수 개인의 부상의 책임을 협회에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좀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혹사훈련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목은 다릅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에 자, 손흥민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박지성 선수라든지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로서 모든 경기를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면서도 A매치 기간이 되면 한국으로 항상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박지성 선수의 무릎에 시한폭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무릎에 물이 차고 더 이상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위기까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내린 선택은 국가대표 은퇴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이후에도 무릎 상태는 계속 나아지지 않고 아파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수생활을 은퇴하게 됐는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 무릎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예.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는 내가 부상인 상태인데도 부상의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케어해주지 못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케어를 받았다면 내 몸 상태가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수많은 국제대회를 다 출전시킨 것이 아니라 중요도, 우선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전략적으로 선택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나가게 한다. 오히려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는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 협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단체다. 안세영 선수 특별히 혼자 그 선수만을 특별하게 대우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가서 몸이 상한다라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운 네. 것이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프로농구라든지 프로배구에서 과거에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들, 국내 선수들이 대표팀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을 기피했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체육계가 이제는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분노가 내 원동력이었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내 꿈은 목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주는 그러니까 SNS에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글도 네네.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앞서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비록 나이는 어리긴 합니다만 세계 랭킹 1위기도 하고 네. 그런 선수가 협회에서 목소리를 정말 낼 수 없을 정도인가 내 꿈이 목소리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인가 그 얘기를 본다면 그 정도로 선수들이 어떤 소통을 할 수 없는 꽉 막힌 구조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100% 없죠. 100% 없다는 게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이번처럼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 무릎 부상으로 해서 나 힘들다 그러면서 그때 자신이 겪고 있는 서러움이라든지 분노를 다 표출했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그 대표팀 내에서도 개인만 생각한다. 네. 국가와 대표팀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역풍이 불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원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해병대 캠프를 보내고 했잖아요, 사실. 네. 그랬던 대표팀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을 좀 더 케어해달라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수로 몰아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힘이 실릴 수 있는 순간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순간에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만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아까 제가 박지성 선수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과거부터 20년, 30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른인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어린 안세영 선수가 귀 기울여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을 찾게 만든 거 이건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히는 게 올림픽을 앞두고 안세영 선수의 전담 트레이닝 코치가 교체가 네. 된 것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직전에 이렇게 트레이너가 교체되는 건 선수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안세영 선수 입장에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내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전담 트레이너 코치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박수정 전 트레이너인데 박수정 전 트레이너를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내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고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기울여주고 케어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박수정 트레이너였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올림픽 바로 직전에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고해버립니다. 이거는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싶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고 지금 올림픽 나가서 잘하라는 거야? 아니면 올림픽 가서 망하고 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서운한 거 분노가 또 쌓이는 거죠. 근데 박수영 코치 같은 박수영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안세영 선수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수영 트레이너도 협회라든지 대표팀 내에서 미운 털이 많이 박혔다 그래요. 그 이유가 안세영 선수 때문에 안세영 선수 편을 드니까 협회나 대표팀에서는 국제대회 나가라고 해야 되고 훈련하라고 해야 되는데 트레이너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내 편이 돼줬던 유일한 내 편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심적으로 어떤 그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단식과 복식의 구분이 없는 대표팀의 일괄적인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렇다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클럽 위주로 클럽에서 훈련을 하죠. 우리처럼 대표팀에서 이제 진천 선수촌에 합숙시켜서 네.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단식 종목에 배드민턴에서 단식 종목에 약하고 복식 종목에 강한 이유는 실제로는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선수촌이라는 합숙 훈련 시스템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개인 클럽 혹은 뭐 자신의 소속팀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네. 단식에 더 강점과 더 비중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체전에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합숙 훈련에 더 힘을 주고 왔으니까. 그런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단식과 복식의 훈련하는 방식은 엄연히 다르다. 다르죠. 왜냐하면 복식은 해야 될 것이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 선수들은 복식 선수들에 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체력적인 그 훈련이라든지 뭐 에너지 스태미너 훈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식 선수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단식 선수는 전혀 케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훈련이 나한테 맞아? 지금 이 훈련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내가 소속팀 가서 훈련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안세영 선수가 해외를 나가고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해외의 톱 랭커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거든요. 네. 너 훈련 어떻게 하니? 네. 나 소속팀에서 훈련하지. 그리고 이제 시합 직전에 대회 직전에 출전하지. 너무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선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좀 더 양궁협회처럼 체계적인 훈련과 선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작심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던 서승재 선수의 일정이 온라인상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복식과 혼합복식에 모두 출전을 했고 지난달 3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경기에 출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승재 선수의 이 살인적인 일정도 협회의 어떤 지금의 업무 그러니까 협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협회는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왜 단식이 또 약하냐 하면 단식 선수에게 단식에 재능 있는 선수 실력이 뛰어난 선수겠죠? 그 선수에게 복식을 하러 권유합니다. 네. 복식을 하러 틀려고 안세영 선수도 그 권유를 받았고 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식 나가면 금메달 하나거든요. 복식 나가면
남자 복식이든 여자 복식이든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혼합 복식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두 개, 네. 최대 두 개를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표팀과 협회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수 보고 바꾸라 그래요. 자신의 주종목을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승규 선수처럼 재능 있는 선수는 다 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 이용규 선수도 얘기했고 여러 복식을 뛰었던 선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합 복식과 복식은 뛸 수 있습니다. 두 경기는 뛸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든 어느 대회든. 근데 단식과 복식을 두 개 뛰면 죽습니다. 그건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 개를 할 수가 없,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용대 선수도 과거 인터뷰를 보면 본인은 단식을 하고 싶었지만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주위의 권고를 듣고 권유를 듣고 복식을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뭐 서승재 선수와 더불어서 본인 역시 혹사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혹사당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 선수면 단식 선수답게 훈련을 하게 해주고 또 출전할 수 있는 그 케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복식 나가라. 복식 나가서 혼합 복식도 뛰어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은 혹사라고 보는 거고 그 혹사에 대한 지적을 이제 20살이 갓 넘은 안세영 선수가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부터 혹사 논란은 있어 왔어요. 다 쉬쉬했을 뿐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네. 이용대 선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해 왔어요. 근데 안세영 선수 입에서 이제 조명받게 되는 거죠. 예. 28년 전에 금메달을 땄던 방수현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28년 전에 자기가 땄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폭로를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좀 뿌리 깊은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구조, 복식에만 힘을 쏟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은 올림픽 금메달, 1등 제일주의, 그리고 삐뚤어진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가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궁금한 게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식과 복식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탁구도 그렇고. 네네네네. 근데 배드민턴은 좀 상대적으로 더 체력 소모가 커서 그런 겁니까? 네. 안세영 선수 뛰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경기를 하고 근데 매일매일 경기를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경기를 하는데 복식까지 같이 나가면 일정상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오전에 복식 예선 경기 치르고 오후에 단식 경기 뛰어야 될 거예요. 그걸 예선 라운드에서 한 세 경기에서 여섯 경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금메달 못 따죠. 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배드민턴 협회의 졸속 운영, 과거에 논란이 됐던 일들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당시에 간판 스타였던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협회 실수 탓에 약물 검사 관련 절차 규정 위반으로 자격 정지를 통보받은 적이 있고 또 2018년에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 때 감독과 선수들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임원진이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용규 선수와 김기정 선수, 특히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도핑 기피로 인해서 도핑 기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도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도핑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찾아와서 불시에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선수의 현재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선수가 속해 있는 경기 단체,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협회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반도핑 기구에 이제 직원이 전화를 하는, 도핑 검사관이 전화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용대 선수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지금 기한을 잡고 불시에 이용대 선수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용대 선수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대한 배드민턴 협회 직원이 태릉 선수촌에 있습니다. 그 당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으니까 태릉 선수촌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반도핑 기구 검사관이 찾아갑니다. 태릉 선수촌에 이용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용대 선수는 그때 국제대회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지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용대가 도핑을 기피하려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번 되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니까 협회에서 알고 보니까 협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협회에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대 선수의 징계는 철회되고
협회가 벌금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협회라는 조직이 왜 태동하고 왜 생겨나고 왜 필요합니까?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를 지원해주는 행정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선수를 징계받도록 밀어넣고 있는 이 협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태다라는 비난을 받았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이코노미스석과 뭐 비즈니스석 논란은 네. 비단 대한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기단체들의 다 내규가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임원진들은 비즈니스를 타게 돼 있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네. 경기를 뛰는 의전이죠. 선수 네. 의전이죠.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하고 임원들은 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긋나는 일로밖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공부를 일으키고 계신데 예.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배구 선수들, 배구 대표 선수들, 그다음에 농구 대표 선수들, 2m에 가까운 선수들이 네. 이코노미석에서 몸을 구겨가지고 중국까지 날아가고 해외까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임원진들은 다 비즈니스석에 앉아갔어요. 네. 키도 훨씬 작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체부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내규는 반드시 시정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표정은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대표팀과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왔는데요. 표정은 비교적 좀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안세영 선수 잠시 후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 네,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획하신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뭐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협회랑 얘기한 것이 없고 팀이랑 상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상의를 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예상을 하셨던 대로 공항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좀 줄을 이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안세영 선수 지금 누군가 대한 체육회를 비롯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들과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좀 더 보호받고 선수들이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우자고 어른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른들이라면 어린 선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안세영 선수의 입국 현장 지켜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